안녕하세요. MC 조아진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전라남도 의회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관을 도입해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는데요. 자치분권 2.0 시대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남도민 삶의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해봅니다. 의회 주민 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호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저희 전남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전제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의원님께 전남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전남이라는 곳은 이제 22개 시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 고향 자체가 이제 목사고을이라는 정명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태어났고 또 자라면서 전남에 대한 고민은 곧 제 고향에 대한 고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고향과 같은 마음으로 전남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나 동기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정치를 시작했던 것보다는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할 무렵에 자치분권 시민연대라는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또 지역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면서 이제 첫 발을 디뎠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초선 의원으로서 어느 때보다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간 활동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상임위가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임위 중심으로 일을 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복지 분야 그리고 환경 분야. 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쪽에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더 파악하면서 해결하고자 노력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을 해주셨는데, 의정활동이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간 시간들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떤 평가가 있을까요? 평가를 제가 스스로 내리는 것은 좀 그렇고요. 지역에서 이제 평가를 해 주시는 것은 얼마나 지역의 그 구석구석 잘 살필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제가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을 했는지가 평가의 지표가 될 수 있는데요. 최대한 이제 지역의 수건 사업, 그리고 민원 사항, 그리고 이제 향후에 지역의 방향 등을 좀 고민하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의정 활동을 하시다가 좀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일화보다는 제가 그 민생연답이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지역에서 이제 지역의 고민점, 지역민들이 보시는 부분이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나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모두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현장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빠르게 해결하고자 그 업무를 분리하면서 이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현재 전라남도 의회 자료실인 책마루에서 지금 의회 주민을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도민들께 좀 추천하고 싶은 도서가 있으실까요? 이제 책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쓰레기 책이라는 뭐 제목부터도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또 책 이름이 좀 그렇죠. 근데 이 책 제목 자체가 왜 지구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여 있는가라는, 이동학이라는 그 지구촌장이라는 이동학 씨가 이게 이제 지은 책인데요. 400만 원을 들고 지구의 환경에 대해서 62개국 1만 7천 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주제로
책을 작성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정말 반드시 이렇게 해결해야 될 난제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반드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가짐에서 이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의원님께서 책을 추천해 주셨고요. 전라남도 의회를 들여다보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습니다. 의회 주민 김호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제 전남도민 하나의 마음으로 민생 현장에서의 그런 일을 해야 지민동에서는 신생아가 5명. 네, 지난 정례회에서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발의를 하셔서 눈길을 끌었는데 주요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대다수 이제 지역마다 편차는 다른데요. 0.8에서 1% 사이에 장애인 비율 중에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0세부터 6세까지의 지능을 갖고 있어서 이제 케어가 힘들고 발달 장애인들은 부모가 상당히 이제 이 장애인 케어하는 데 가장 힘든 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장애 부모님들의 이 아이들 때문에 이혼율 그리고 가정에서 일과 생활을 양립하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달 장애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발달 장애인을 가진 부모 같은 경우에는 복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라남도 의원으로서 첫 질의는 또 농업인의 직업병에 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배경이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전라남도는 농도이기 때문에 그 지금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시지만 부모님들이 손가락이 이제 휘고 무릎이 휘고 척추가 이렇게 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농업으로 인한 질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기준으로 볼 때는 체형이 많이 다릅니다. 그거는 그 협착증이나 근골격증에 이루어져서 밭농사를 많이 하고 논농사를 많이 하다 보니 그런 그 농업으로 인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와 국가에서 반드시 사전에 치료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농부쯤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전반기를 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루고 싶은 사항도 있으실 것 같고 목표가 있으실지 궁금해요. 저는 그 의회에서 그 산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적으로 다른 기술과 산업은 발달을 저희 나라가 했지만 산림 관련한 산업은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탄소 중립에 걸맞춰서 유일하게 그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목재 산업이나 그리고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 그리고 되도록이면 산림도 경제림과 경관림에 대해서 구분하면서 목재 산업 그리고 산림 산업이 좀 더 발달해야 지구 온난화 현상도 막고 기후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산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나주시가 지역구시죠. 네, 인구 유입도 많고 그만큼 현안 사업도 많을 것 같고요. 네네. 민원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나주시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뭐 이것만큼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다양한 현안 사업도 있고 지역 내 발전 과제도 있는데 가장 제가 제 지역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편차가 심합니다. 인구 밀도가 심하고 또 저희 그 지역구가 원도심 중에서도 역사문화 도시이기 때문에 관광지로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정명 청년의 중심 도시를 방문하고 또 전남에서도 대표적인 관광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혁신도시, 신도시가 생기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생겼는데요. 아직까지 정주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나주시에서는 15만, 그리고 민선 8기 들어서면 윤병택 시장님은 20만 강소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로 이제 시작하셨는데요. 과거에 나주 인구가 26만의 인구였던 것처럼 지금은 11만 6,700의 인구이지만 좀 더 다양한 전략적 산업을 통해서 인구 유입도 하고 지금 한전공대도 지금 개교가 시작을 됐지만 그에 걸맞춰서 레이저 연구시설이나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들어와서 에너지의 선도도시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나주시를 사랑하고 또 현안과 사업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지역 경제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인구 소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전남에서 시골에서 아이 울음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심각한 위기에 출산율이 위기에 있다. 그런데 인구가 많아야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인구 촉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인구 유입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각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일 것 같고요. 전라남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살피고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경제와 인구 유입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역에서 의정활동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의회는 61분으로 이렇게 의원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개의 상임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머리를 맞대야지 각 해결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해야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의원분들과 전문 분야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그리고 넘치는 역량에 대해서는 좀 나누는 것이 어쩔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 민생현답이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정말 지역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현안을 잘 발굴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때부터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북적북적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되고 이제는 185만 인구가 아니라 200만을 넘어서 17개 시도 중에 가장 거점 도시 그리고 광역도시에서도 친환경 도시로 가는 것이 어쩔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호진 의원님의 포부를 잘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회 주민 세 번째 시간 김호진 의원과 만나봤습니다. 얼마 전 2022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라남도 의회의 우수사례가 결선 심사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지속가능한 섬 발전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와 추진 체계가 마련돼 대회에서 큰 호평을 받았는데요.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더욱 신뢰받는 전라남도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봅니다.